오늘의 여행 컨셉은 라면 천국입니다. 진짜로? 라면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와, 대박. 원하는 대로. 어? 취향껏, 마음대로. 다 때려 넣어라, 면! 그래, 그래. 어? 아, 맛있다. 자, 정산을 해야겠죠? 라면 값을 모두 더하면 52만 8,680원. 라면이 대표로 세 분이 토마토를 직접 따서 주스로 만들어서 갚으면 됩니다. 3인을 가려낼 게임은 바로 복불복 탁구입니다. 오. 이게 되나? 이건 안 돼. 아, 연습하지 마라. 좋네. 이거 좋다. 빵빵 돼? 오, 좋다. 오, 잘한다. 오, 좋아.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야. 오. 와, 좋아, 저거 브리커. 오, 나이스. 인이야, 인. 오. 얘는 서브를 어떻게 해야 돼? 서브해봐. 오, 오케이. 오. 아유. 야, 이거 헬스 따로 안 해도 되겠다. 오, 야, 잘 됐네. 이게 야 최악이야 뭘 좀 최악이야. 아, 나 탁구 잘하는데. 아, 딘딘 형이랑 붙고 싶다. 오. 단판으로 끝나는 만큼 대결 상대가 정말 중요하겠죠. 복불복 탁구인 만큼 대진표 역시 복불복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뽑기통에서 같은 종류의 라면을 뽑은 사람끼리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라면 제발 같이 하자! 라면 같이 하자! 우린 이겨나! 우린 이겨나! 같이 하자! 딘딘! 딘딘! 어떻게 이겨? 저 그냥 채던데? 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KBS 1박 2일 철도마다 30km 걸려있습니다. 자! 11점 내기. 철도마다 30km 걸렸습니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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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야! 자, 우리 김선우 선수 두 번째 서브인데요. 자,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자, 오케이! 어, 오케이! 2대 0, 2대 0, 2대 0. 김선우의 짠내 토마토까지 가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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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서브 1점을 가져갑니다. 방패탁, 렛츠고! 깡! 오! 오! 아, 김종민 선수. 자, 한테. 오! 아, 짧게. 아! 3대 2. 자. 한테 썸. 아! 그렇죠. 4대 2. 좀 치면 쉬자. 이제 서브권은 잠깐만, 좀 지저분해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만은 예. 다음 선수를 위해서 좀 퀴즈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호마토. 아, 튀기네. 황태 머리 좀 너덜너덜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갈수록 약해져. 어, 이 약하네. 이게 빵이 없어. 탕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갔고요. 어? 오케이. 아, 그렇지. 땅, 그렇죠. 아, 아, 오, 넘어왔어. 어, 아, 아, 지구가 너덜너덜해졌어요.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이 경기가 이대로 끝난다면 정말 최단 시간의 경기가. 안 돼! 진짜! 감이 너무 싫어! 김종민 선수가 지금 토마토 맛으로 반쯤 들어가 있거든요. 자, 10만 2,710원의 라면을 먹을 때는 지금 상황 몰랐겠죠? 김 선수 눈빛에 자신감이 엄청납니다. 사실 자신있게 국어를 고르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김종민. 아, 좋습니다. 마지막 서버가 될 것 같은데. 아, 들어왔죠? 땅! 땅! 아! 김종민! 철토마토 국밥으로!
내 빚도 다른 사람이 탕감해줄 수 있다 이거죠? 아 이거 큰일이다. 이 영어 그냥 채야! 딘딘이 96,950원의 라면, 그리고 연정원이 17,230원으로 소박하게 연정원 먹었는데요. 토마토 소스 간다면 미치겠죠? 네. 예. 환장하겠죠? 예. 환장합니다. 환장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기. 이거 막으면 수고했어. 깎아쳤다고요? 네, 스피를 스피. 그 남자도 못 막는데. 제가 보기엔 친자식과 놀아줄 때도 안 봐줄 사람이에요. 친자식과 놀아줄 때도 안 봐줄 사람이에요. 나는 자녀들을 봐준 적이 없다의 저자 우리 연정 선생님. 나는 우리 아들 아들 아빠를 봐줄 생각이 없다의 저자 우리 연정 선생님. 예예. 예.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와 대단하다. 어쩔 수 없어요. 와 승부는 승부예요. 더블 포즈 보세요. 눈빛. 아. 자, 이기고 있는 연 선수. 네, 사실 그, 예.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경이 네. 어떠신지 굉장히 아, 네. 아주 가뿐하고요. 가뿐하고. 아, 이번에 어떤 기술을 보여드릴지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평소에 저 애기들이랑 놀아줄 때도 절대 지시진 않나요? 아, 옛날에 그랬다가 와이프랑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애가 울었나요? 아, 애가 웃겨서 와이프가 울었죠. 네, 좀 이렇게.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웠어요. 아, 싸운 게 아니죠. 아이고. 혼났습니다. 그거 아이고. 이겨먹어서 좋냐? 예. 그 얘기를 들었죠. 의심의 여지 없이 팩트 같아. 나 한 번도 의심 안 해. 진짜. 너무 솔직해. 자, 다시 한번 서브를. 아, 서브를. 아, 낮게 가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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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8점까지는 가려고 하려나 봅니다. 아, 저 서브 얍삽하게 들었는데요. 이거밖에 없어. 자. 어? 어? 아! 어? 아! 자, 이거 했으면 승자 있었는데. 연정은 매치 포인트 매치 받을 포인트. 것인가? 자, 한번 여유롭게 갈 것인가? 느슨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날카롭게 경기를 끝낼 것인가? 저러다 혼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저러다 혼나는 거예요. 저러다 혼나요. 자, 오늘 집에 와서 아마 형수님한테 또 혼났다. 또 저러네, 또 저러고. 자. 어, 봐줬어요. 아! 봐줬어요. 아! 갑니다. 최악입니다. 한동 선수 네. 휴식. 예. 자 이제 마지막. 아 이게 빅매치야 이거. 야, 이거 재밌어. 빅매치인데요. 대단해. 빅매치 재밌어. 야 중량을 요즘 많이 친다고 했는데 곱창 70분. 아니, 아니 뭐야? 아니 벌써 토마토 맛을 갈라고 옷을 잘 입고 왔네. 목걸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라가네 곱창 전골라 대표일세. 굉장히 고액 라면을 드신. 아 그죠. 사실 뭐 금액으로 치면은 진짜. 아주 탑급들만 모였는데요. 아, 그렇죠. 사실 야. 문세윤 씨가 이긴다면 정말... 아니, 말씀하실 때까지 길어지면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길어지면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들고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행하세요. 네, 아. 자, 갑니다. 아, 중량 벌써부터 들어요. 네. 우와, 뭐야? 오케이. 1대 0. 비슷했어요. 아, 분유통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아, 듭니다. 불어요. 아, 손이 크니까 저걸 한 손에 잡네. 와. 아! 낮에다가 결국. 아! 낮에다가 결국. 낮에다가 자기 덫에 걸렸어요. 베이비. 큰 게 없어요. 오스 베이비. 큰 게 없어요. 오스 베이비. 큰 베이비. 오! 잠깐만요.
아, 요거, 요거 비싸요. 아, 평소에 2두랑 3두는 중량 얼마나 치시는지? 아, 이만큼 안 칩니다. 아, 이만큼은 안 치시네요. 저도 금방 치고 진행하거든요. 바꿨어요. 아.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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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서브 준비하고 있는 라비 선수. 아. 왜 사서 고생하냐? 어? 자, 무겁죠? 오! 아! 오! 아! 라비가 하겠다. 재미가 없어요. 분쇄용 공짜로 먹겠네. 아, 재밌어 거 먹고. 저는 가고 싶어요. 15만 원 넘게 먹었기 때문이죠. 분쇄용 선수는 15만 원짜리 공짜라면을 먹게 될 것인가? 자, 갑니다. 갑니다. 좀 더 이쪽으로 와. 랍스타 라면 대 랍스타 해물라면. 자, 오! 아, 경기 시간이 10만이네. 아, 경고, 경고 한번 줘요. 지금 경고. 아유, 서브 너무 길어요. 체가 크니까. 어, 맞아요! 체가 크니까.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와! 오! 와! 슈퍼맘마 슈퍼맘마 오.